오직 꿀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안컵 취재 뒷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랍에미리트에 나와 있는 골닷컴 소호정 기자입니다. 아, 이곳은 격전 끝에 한국이 바레인을 꺾고 8강에 진출한 라시드 스타디움의 미디어 센터입니다. 지금 뒤로 많은 기자들과 커다란 화면을 보이시죠? 음식도 공짜예요. 예상 외에 120분 격전이었는데 김지수 선수의 정말 깜짝 헤딩골로 한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인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8강을 간다는 희망과 또 도전한 의지를 갖고 남은 일정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바레인전 취재 뒷이야기 첫 번째, 기성용 선수 세리머니 누가 준비했나?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신 부분이 두 장면 있었을 텐데요.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고 나서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손가락으로 16개를 표시하는, 16번을 표시하는 기성용 선수를 위한 세리머니를 펼쳤고요. 김진수 선수도 결승골 터뜨리고 나서 16번 등번호가 들어가 있는 유니폼을 들면서 기성용 선수를 위한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과연 이 세리머니 누가 기획했을까요? 첫 번째, 황희찬, 황인범. 네, 이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자신들의 골 세리머니를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 누가 골을 넣든지 바레인전 골을 넣으면 꼭 이 세리머니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황인범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뭐 희찬이랑 경기 전에 오늘 만약에 뭐 누가 됐든 골을 넣게 된다면 떠나신 성룡이 형을 위해서 세리머니를 해보자라는 말을 했었고 또 희찬이가 직접 골까지 넣어줘서 성룡이 형을 위한 세리머니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중에 골이 안 나왔으면 못 나올 장면이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진수 형이 넣고도 성룡이 형 유니폼으로 그렇게 했고 한 만큼 저희 선수들이 그 성룡이 형이 지닌 무게감과 그런 좀 존재감을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또 대신해서 그거를 대신해서 저희 나머지 선수들이 최대한 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뭐 워낙 영향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저희가 또 어차피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머지 선수들도 충분히 힘을 합쳐서 잘 한다면 성룡이 형도 꼭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말을 해주시고 가셔서 꼭 성룡이 형을 위해서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 골을 넣지 못했더라도 김지수 선수가 골을 넣어서 했을 거다 이렇게 황인범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김지수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기성용 선수를 위한 골 세리머니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룡이 형이 부상 때문에 갔을 때 제가 처했던 상황도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 한편으로는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부상으로 팀을 떠난 것을 정말 찹찹한 마음으로 보는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청용 선수입니다. 이청용 선수, 4년 전에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죠. 본인이 부상을 입고 먼저 팀을 떠났고 기성용 선수 마지막까지 결승까지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용이가 뭐 어떤 마음이었을지 뭐 제일 같이 정말 슬펐고요. 부상당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또 그 일을 계기로 또 선수들이 하나로 또 뭉치게 되고 성의를 위해서 또 우승할 수 있다는 우승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겼기 때문에 꼭 우승해서 성의한테도 좀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성의가 워낙에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팀에서 그 빈자리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선수들끼리 또 뚝뚝 뭉쳐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책임감 갖고 네, 지금 임하고 있고 네, 저도 해야 될 역할이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전 취재 뒷이야기 두 번째, 진화된 침대 축구 해도 정하지 않나? 이거는 정반대에 아마 짜증을 불러일으킨 장면이었을 텐데요. 후반, 중반 이후에 바레인 골키퍼의 정말 무지막지한 침대 축구, 이제는 필드 플레이어도 아니고 골키퍼가 침대 축구를 하는 정말 색다른 모습이죠.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면은 그라운드 밖으로 뭐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부상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키퍼가 일어날 때까지는 경기가 중단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을 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침대 축구를 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정말 짜증났는데요. 특히
이 선수가 세 차례 넘어지고 나서 마지막 교체돼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저희 벤치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짜증이 나서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믹스존에서 선수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선 황의조 선수는 좀 미안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후반 종료 직전에 1대1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결정을 내서 아예 침대 축구를 못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동료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청용 선수는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책임도 있다. 90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다음 경기부터는 90분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반응은 역시 김민재 선수 이야기였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미안하고 좀 다행히도 자폭한 거죠 뭐.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중동팀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점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뛰었습니다. 이상 꿀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시안컵 취재 뒷이야기 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8강전에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카타르의 경기, 현재 카타르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녹화가 끝날 때는 결과를 아직 모릅니다. 과연 어느 팀과 아부다비에서 맞붙게 될까요? 그 현장에서 또 저희가 재미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뒷이야기 들고 찾아도록 하겠습니다.